안녕하세요. 헤이즈예요. 제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감동받았다고 해야 되나?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따뜻하세요. 되게 착하시고 다들. 그래서 뭐지? 뭔가 천사? My angel. 되게 다들 너무 좋으시고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되게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Q&A 영상을 찍을까 말까 사실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대부분 다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구독자분도 조금 늘어나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감사하게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답글을 달아드리기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위주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봐 주시고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인데요. 왜 또는 어떻게 영국에 가게 됐는지, 왜 스코틀랜드에서 살고 있는지, 여기서 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영국 그 YMS 비자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흔히들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비자를 통해서 영국에 오게 됐어요. 이민 온 거 아니고 유학 온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은 분들이 겪으셨듯이 취업난을 겪고 어쨌거나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근데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되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대학교 때 저는 진짜 후회 없이 대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되게 많은 것을 했어요, 최대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딱 한 가지 못했던 게 교환 학생이나 어학연수 뭐 이런 거를 가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도 당시에 너무너무 바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지의 여건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제가 대학교 때 우연히 무슨 프로그램에 뽑혀서 그 영국 내를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처음 유럽에 왔을 때인데 첫 발을 디딘 곳이 에딘버러였어요. 왜냐면 에딘버러에서 글래스고 갔다가 뭐 옥스포드 갔다가 런던 갔다가 뭐 브라이튼 갔다가 이런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딱 왔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제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첫 경험이라는 거는 진짜 의미 있잖아요. 나의 첫 유럽, 나의 첫 영국, 그게 되게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여기가 너무 좋고 이 되게 고풍스러운 그 분위기에 되게 반해서 그 이후로도 몇 번 왔어요. 한 번은 친구랑 한 달 동안 유럽 배낭여행 한다고 와서 또 들리고 직장 생활 하다가 휴가 내가지고 한 번 또 오고.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이 들었던 게 아, 나는 정말 여기서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내가 대학교 때는 내가 못 해봤지만 늦기 전에 꼭 한번 영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YMS 비자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비자가 저는 되게 매력적이고 좋은 비자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영국으로 출국할 때 만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영어 점수 커트라인도 낮고 아무튼 그래서 아 이거다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합격을 했는데 회사 일이랑 어떻게 좀 겹쳐서 직장 때문에 제가 그거를 포기를 하고 안 갔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 직장 생활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약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신이 없었고 약간 좀 불안했어요. 걱정도 많이 되고 제가 그 당시에 좀 나름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스트레스도 받고 일도 뭐 재밌게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스트레스는 솔직히 어느 직장이나 다 있잖아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이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그게 약간 장기 프로젝트였거든요. 딱 상상을 했을 때 내 일과 내 성과가 딱 그렇게 보여지는 그 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되게 감격스러울 줄 알았거든요.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해왔던 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인정받고 이러는 게 근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기분이. 그냥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약간 살짝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내가 정말
정말 잘했을 때를 상상해봐도 뭐 이렇게 찌릿찌릿하거나 즐겁지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활력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 나는 평생 이렇게는 일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고 퇴사를 했죠. 그때도 진짜 주변에서 말이 많았어요. 너 이게 요즘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데 회사를 그만두냐, 너 그만두고 뭐 할 거냐. 아무튼 근데 저는 이렇게 마음에 딱 이렇게 결심을 하면은 사실 다른 사람 조언을 듣기는 듣는데 약간 제 결정이 저는 늘 먼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퇴사를 하고 몇 개월간 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또 붙어서 이제 영국에 오게 됐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되게 스코틀랜드에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오기도 했고요. 또 한번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고 싶어서 오기도 했어요. 사실 한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잡음이 많은 사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되게 뭐라고 하지? 이제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그 뭐 가족이나 주변의 약간 시선? 압박?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취업 사이트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음이나 잡음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당시에는 답답하기도 했고 근데 저는 약간 조금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쪽을 좀 선택한 것 같아요. 이 길을.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설레고 재밌고 즐거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그러면 영국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 유튜브도 사실 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회사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뭐 저녁 먹으면서 아니면 뭐 군것질 하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유튜브 보고 그런 게 조금 낙이었거든요. 제가 여기 영국에 있는 동안 약간의 제 삶? 그냥 정말 평범한 일상을 한번 기록해보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뭐를 하냐는 거는 여기서 어디 회사에 취직하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한국에서 했던 일을 바탕으로 그 커리어를 이어서 비슷한 일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해왔던 일의 연장선이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꾸준히 이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홀로서기의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영상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은 되게 많은 분이고 저는 한 명이잖아요. 여러분은 제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친근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잘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또 온라인이라는 형태도 그렇고 물론 제가 몇몇 분들과 이렇게 댓글을 남기면서 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의 모든 것을 막 그렇게 시시콜콜 얘기하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제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약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20대 초반에 왔다면은 제가 20대 초반에 한국에서 진짜 아르바이트 많이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했겠죠.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내가 언제쯤 어느 나라에 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영국 워홀 준비하는데 직장은 어떻게 구하셨나요? 막 이런 거 정보를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조금 많은 분들과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드릴 정보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잡을 어떻게 구하는지 CV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정말 네이버에 영국 워홀 뭐라고 치기만 해도 정말 많은 게 나오거든요. 충분히 그것만 보셔도 저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제가 두 번 YMS라는 비자에 지원을 했는데 두 번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갈수록 경쟁률이 조금 세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유학원이나 그런 데서 그런 자소서 같은 거 대필이나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용을 받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무슨 다른 회사 취업처럼 자소서를 읽고 뽑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인원이 초과되면은 컴퓨터로 뺑뺑이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 나는 영국은 가고 싶은데 정말 저런 거 쓰기는 싫고 아, 귀찮고 차라리 비용 들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그냥 자소서 쓸래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까지 그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두번 지원했을 때두번다 붙었잖아요. 근데 자소서 내용을 둘다 똑같이 쓰진 않고 둘다 다르게 썼는데 아무리 컴퓨터로 뺑뺑이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막 대충대충 막쓸순 없잖아요. 그래도 이건 나름 나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약간 어떻게 쓰는지 맥락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자기 관심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전공이나 뭐 자기의 경험? 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거나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가고자 하는 국가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가 그 영국에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래서 내가 영국에 갔을 때 영국에서 정말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경험을 다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뭐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이 나의 꿈을 이 경험을 바탕으로 펼쳐갈 수 있는지 요런 맥락으로 쓰시면 무난한 것 같아요. 전두 번의 자소서 다 그렇게 썼거든요. 요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아마 찾아보시면은 합격한 자소서 그냥 올려주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저도 영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아, 난 여기 너무 싫어. 나는 대한민국이 너무 싫다. 난 너무 짜증나고 난 여기를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으니까 뭐 나가면은 뭐라도 되겠지. 나가면 어떻게라도 살아가지겠지. 여기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한 건 우리나라가 가장 편해요. 우선 말이 너무 잘 통하잖아요. 말이 잘 통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여행에서 느낀 거랑 살아가는 거랑은 정말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럽 여행할 때 마지막 여행지가 스페인이었어요. 한달 동안 여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랑 그 그냥 길거리 벤치에 앉아서 마트에서 1유로짜리 샌드위치를 사서 그냥 앉아서 먹었는데 그거 먹는데도 내가 뭔가 초라하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1달러짜리 샌드위치가 전혀 처량하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오히려 막 가우디 건축 있고 막 유명한 건물 앞에서 샌드위치 먹고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건 여행이잖아요. 내가 매일 보는 풍경 앞에서 내가 매일 살아가는 방 안에서 매일 똑같은 뭐 1파운드짜리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아, 그거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쉽게 착각하지 마시고 아, 가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영국에 왔을 때 가장 크게 직면할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영어, 하나는 돈. 근데 영어는 사실 모르면은 배우면 되잖아요. 내가 정말 영어를 정말 모른다 하면은 오기 전부터 영어를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를 아는데 뭔가 이 나라의 분위기라든가 억양? 뭐 문화 이런 게 어색해서 생각보다 뭐 영어를 잘 못하거나 그래서 뭐 잡을 못 구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 조금 적응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만약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직장이 없는데 나는 여기서 계속 살아가고 싶으면 문제는 돈인 거예요. 여기서 살수 있는 돈이 없으면 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내가 영국에 가기로 결심을 했고 앞으로 갈 거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뭐 영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모으고 그 모은 돈을 쉽게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돈을 다 들고 와서 내가 영국에서 다 써버리겠어.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하면 확실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돈을 언급했던 게 사실 워홀은 일만 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당장 일을 구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지만, 솔직히 그냥 일만 하려면 한국에서 하죠. 아무리 여기가 시급이 좋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집값과 뭐 물가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스코틀랜드로 영국 워홀을 오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셔야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스코틀랜드 전체 인구가 런던 인구랑 비슷해요. 런던이 더 많나? 그럴걸요? 그만큼 인구적인 면에서 스코틀랜드는 되게
인구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에딘버러라고 해도 런던만큼 일자리가 있지는 않아요. 오시기 전에 일자리가 훨씬 더 없다라고 생각을 미리 하셔야 되고요.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잡을 구하신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후기를 보면 쉽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기가 생각보다 인맥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인맥이라고 해서 누구한테 막 나 여기 취직 좀 시켜줘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직장 안에서 어느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그러면 그냥 친구들 중에 야 우리 회사에 이 자리 비었는데 뭐 너 관심 있니? 뭐 너 지원해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은근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소개로? 아니면은 뭐 누구랑 대화하다가 그래? 나 아는 친구 있는데 얘가 거기에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력서 쓸 때 추천인 같은 거 명시하는 란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같은 거 이력서 컴퓨터로 입력하실 때도 그 추천인 이름 넣는 란이 따로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물론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지만 현지에서 내가 나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제 생각으로는 좀 더 신뢰가 더 가지 않을까요? 뽑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은근히 그게 많으니까 약간 너무 혼자 고립돼서 혼자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뭐 직장이나 뭐든 플랫메이트나 누구나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영국 워홀 오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런던은 이렇게 한국 분들끼리 많이 친해지고 사이가 좋으시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데 굳이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직장이라던가 뭐 친구 같은 거 많이 사귀어두시고 꼭 그 사람들을 내가 일자리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고립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열어놓고 많은 사람이랑 이렇게 잘 지내보면 은근히 그렇게 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더라고요. 아, 혼자 떠들었더니 목이 쉬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카메라 뭐 쓰냐고도 은근히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그냥 뭐 취미 삼아 한번 해볼까? 나 뭐 영국 생활 그냥 기록할까? 나중에 나 혼자 봐도 좋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돈이나 이런 거를 처음부터 투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핸드폰으로 찍거든요. 제가 아이폰 6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제 아이폰 6로 찍고 있어요. 카메라를 사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다가 아직까지는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계속 그냥 핸드폰으로 찍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간단하게 Q&A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은근히 말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댓글이 많아지면서 댓글을 못 달아드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제가 댓글을 안 읽는 건 아니에요. 다 읽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제 Q&A 영상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